어떻게 몸무게가 계속 늘고 있냐. 고도비만을 넘어선 지 오래죠. 그래도 아가씨 때는 제 키가 172거든요. 근데 그때 한 62kg? 60kg?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살이 급격하게 찌더라고요. 제일 많이 찔 때 113? 뭐 이 정도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50kg 이상 불어난 체중. 어느 순간 갑자기 찌기 시작한 살은 운동으로도 식단으로도 도무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잇살이라고 하기에는 한눈에 봐도 심각할 정도의 복부 비만. 체지방량도 BMI 지수도 매우 심각합니다. 왜 이토록 무섭게 체중이 늘어난 걸까요? 희연 씨는 살이 찌기 전부터 혈당 조절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정상 수치를 훌쩍 넘은 그녀의 혈당 수치. 제가 살찌기 전에 간단하게 혈액검사를 했었거든요. 그땐 혈당이 조금 높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젊으니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걸 그냥 간과하고 자가 그 진단을 했었을 때 300이 넘었던 거예요.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체중은 무섭게 늘어갔고 결국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됐다는 희연 씨. 고혈당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큰 이유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은 혈당의 농도를 조절하는 필수 호르몬이면서 이 비만 호르몬으로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혈중 당이 과도해지면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남은 당을 이 인슐린이 새로운 지방세포로 저장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이 고혈당 상태가 될수록 체지방이 증가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국민병이라 할 정도로 당뇨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